안녕하세요, 블리스입니다. 오늘은 풀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풀업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왠지 풀업이 잘 되는 것 같고, 오늘은 왠지 풀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,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. 어떤 날은 풀업이 잘 될까? 어떤 날은 풀업이 잘 안 될까?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등 운동하는 날에는 풀업이 항상 잘 안 됐습니다. 반면에 벤치프레스를 하는 가슴 운동하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턱걸이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을 조금 낼 수 있었는데, 그 첫 번째로는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에 벤치프레스를 잘하기 위해서 흉추 가동성 운동을 많이 해줬습니다. 그 결과 아마 흉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면서 턱걸이를 더 잘하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, 두 번째로는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견갑골을 안정화시킨다고 계속 견갑골에 힘을 주니 등 주변부의 근육들이 모두 활성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서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등 운동을 하는 날에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웜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웜업 방법을 고안했습니다. 그래서 저의 턱걸이 하기 전에 웜업 루틴을 공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풀오버입니다. 이 풀오버 동작은 사실 덤벨로 하건 캐틀벨로 하건 짧은 바벨로 하건 무관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캐틀벨이 손잡이가 편해서 캐틀벨로 하는 편이고, 그리고 풀오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과도하게 뒤로 덤벨이나 캐틀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어깨에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운동의 목적은 저의 등 근육을 최대한 이완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벤치에 눕는 포지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흉추가 열리는 위치를 선정해서 흉추는 열면서 등은 최대한 이완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. 두 번째 웜업 방식은 팔을 구부리지 않는 선에서 턱걸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. 사실 턱걸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팔을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견갑골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해줍니다.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견갑골 주변의 근육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. 보통 저는 이렇게 5회에서 10회 정도를 반복하고 턱걸이를 진행합니다. 마지막으로 하는 웜업은 조금 고급자, 상급자용 팁입니다. 턱걸이를 10개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웜업 방법입니다. 풀업바를 잡고 가동 범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지점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고 난 뒤에 견갑골을 이번에는 앞으로 열었다, 뒤로 닫았다를 반복해주면서 마치 몸통을 앞, 뒤로 열었다, 닫았다를 반복해줍니다.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상하로 움직이는 견갑골을 앞, 뒤로도 움직여주면서 조금 더 강하게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짧게 턱걸이를 잘할 수 있는 웜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생각보다 턱걸이를 맨몸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웜업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, 저 또한 웜업을 등한시했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항상 턱걸이의 퍼포먼스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았고, 오히려 퍼포먼스의 저하가 일어나는 날도 많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턱걸이의 웜업도 루틴화 시킴으로써 턱걸이도 항상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메인 운동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짧게 준비한 영상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